지부. 작년에 발표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예. 보남가는데 올해는 조금 열리 있다 보니까 중간쯤 하게 되네요. 네, 이거. 이런 탓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모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무승지 장상하여 대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고 도련님이 붙인 딸 안 갈 수 없어 한없이 중양지보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정자느시 도련님이 새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잊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좋다. 아니 멍멍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부산한다 갈까요 갈까 하설언니로 볼까 그러지 백철을 다려 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저 사이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 모르고 그냥 문천을 담고 허니 그때여 장단이 요염섬섬하게 상에 선파에 물을 준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당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백성과 군대 들어 진 소리 무엇이나 주를 알겄더니 오늘은 이 일을 돌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못친 도련님 들으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덕치고 있어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여였군가 마다 복은 많은 아직도 보아하니세 자또자제가 영재만 되면 대일사에 내가 꼭 정하지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들으려고 금강에 술을 놓다 술지 담비의여 상류 눕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그는 말이 수세일이 반면하님 이게 웬일이오 먼지 일장 없었으니 당자가 힘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서계로 이러시오 산독기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이신다 대답을 들으셨소 자주를 가음 거여 정신이 옵니가 뒤로 돌아가 그들랑에 손을 놓고 고고
찔러 보아도 몸도 뽕짝 아니 너네. 흥만님의 춘향이가 무쇠가요. 예. 제가 잘 보겠습니다.